그쪽이죠? 예? 지하철 타면 열 번에 한 번은 꼭 만나더라. 반가워요. 만났다고요, 나를? 나 알아요? 네, 아주 잘 알죠. 덕분에 변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내가. 저기 설마 나를 변태? 이봐요. 이보고 있잖아요. 아니,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변태 치아나를 본다고요. 아니 대체 내가 왜? 되게 내 엉덩이 만졌잖아요. 겉도 끈적끈적 소름 끼치게 쭈물럭쭈물럭. 내가 그쪽 엉덩이를 왜 만집니까? 네가 물어야죠. 왜 만집니까? 남의 엉덩이? 아, 나 안 만졌다고요, 엉덩이. 안 만졌어요, 나. 아까 내 말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날 어딜 봐서 그렇게 객처럼 반드르르 양복 입은 엘리트 변태 한둘 본 줄 알아요? 누굴 속이려고. 나 치안 감별사거든? 치안 감별사 진짜 환장하겠네. 저기요, 당신이 이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들어가고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 이하 때려 맞는 수가 있어. 13조가 아니라 11조 똑바로 알구나 얘기합시다. 우리 이봐 딱 걸렸어. 당신 상습범이지. 이봐요,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체 왜 들이래요? 모르는 여자 엉덩이 만지면 기분 좋아요? 아, 내가 무슨 엉덩이를 봤나? 길에서 옷 벗는 게 좋아? 왜 빤슬 벗어? 아, 무슨 빤슬 벗어요? 왜? 여자친구 두고 딴 여자랑 호텔에 가냐고요? 아니, 나 호텔 무슨 호텔을 갔다고? 대체 왜들 그래요? 아니 대체 나한테는 왜 그래요? 저기요, 저 대신 지하철 수사대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 어? 더러워, 씨! 안 더러워요, 나. 아니, 왜 피하는 거야? 비켜요! 나 내려야 하니까. 아, 또 신고를 하고. 나를 찔러, 이씨! 나 아니라고요. 나 아니에요. 아, 진짜. 어? 아, 씨, 나도 내려야 되는데. 지하철 변태 덕에 잠시 까먹었었다. 내가 여기로 온 이유. 한 시간 전 도착한 익명의 문자. 뭐야? 장난일 확률 커. 속는 셈 치고 온 거니까 드러나 가보지 뭐. 봉이야.